오늘도 달린다. 여의도 사나이. 다음 주 관심 가져야 할 테마 및 종목들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올 여름 엄청 덥다는 뉴스들 많이 보셨죠? 서울 첫 폭염주의보 전국 92개 지역에 폭염특보. 어제 뉴스입니다. 기상청은 19일 오전 10시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폭염주의보를 추가로 발령했다. 이로써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전국 92개 기상특보 구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폭염주의보는 1.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서부발전은 오는 24일부터 전력수급상황실과 24시간 긴급복구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폭염특보와 함께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는 대장주로 재룡산업 세명전기 등이 있으며 대원전선, 대한전선, 한전산업, 제1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에코에너지 등을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놓고 공부해보세요. 오늘 1시 23분 현재 재룡산업이 슈팅을 추고 윗꼬리 달고 내려왔고 세명전기도 하단 지지받고 약 5% 상승했다가 저항 맞고 윗꼬리 만들고 있는데 하단 지지 확인 체크하면서 추적해봅니다. 직장인반에서는 재룡산업을 시초가 이하 매수 추천해서 분할 수익 매도하였습니다. 유튜브 멤버십의 매수 매도 리딩 체험을 받아보실 분은 수시피자반 선수익 후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 수익 내고 수시피자반 10달 300만 가입 약속 지켜주실 분만 저 핸드폰 번호 010-2918-8497로 문자 주심 수시피자반 초대하여서 일정 기간 추천 수익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살아있는 재료와 테마를 잘 공부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